하면 뭐 육사 출신이 우수하거든요. 예. 근데 육사 출신을 빼고 국방부장관 시켜볼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에도 가급적이면 육사 아닌 쪽을 하자. 이것은 예. 뭐냐면 뭔가 계획을 하자는 거예요. 뭔가. 그동안에 우리 군의 국방 계획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제도적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부는 늘리고 현역은 줄이고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정부에서 계속 국방 계획을 제도적으로 해야 돼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적 청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유능한 사람이지만 한 군데 오래 있으면서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에. 보통 군이라는 것은 좀 하나의 자기는 뭉칠난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국방부가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북핵 문제라든가 생각하면 뭐 해병들을 더 키워야 되고 막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할 때는 인적인 어떤 청산은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군하고 알력은요. 잘 아시죠? 군통수권자하고 군하고 알력으로 혹시 비춰진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예. 이제는 우리 군인들이요. 문민정부, 문민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까지 민주화가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 앵커가 봉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안 좋지만 봉합한 거다. 사드를 갖다 사드를 놔두고 나머지 더 큰 문제를 좀 분리시키는 그런 측면을 받아들이기 좀 맞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봉합은 이제 청와대가 봐준 거라는 뉘앙스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청와대가 파도 나올 게 없으니까 서둘러 진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진화다. 예. 이게 봉합이냐 진화냐. 왜냐하면 라운드 2. 처음에 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호기롭게 나와서는 예. 대통령께서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셨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오찬 자리에서 한민국방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 정말 국방부가 통째로 한 통속에 돼서 대통령을 속이려고 했구나라고 몰아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알짜에 또 독사파까지 나오고 예. 그다음에 하국사 국기문란까지 이름 용어를 써가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의 문구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삭제라고 표시했지만 제가 볼 때 수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수정했던 것이고 구두복을 하라고 했는데 구두복이 안 됐다는 것은 청와대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우리 김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드 배치 결정 과정, 한미 합의 과정, 반입 과정, 배치 과정, 전개 과정 제가 봐도 석연치 않아요. 투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는 서둘러서 하고 싶었을 테니까 그럼 그 부분이 있었으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그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군기 잡는다고 군 전체를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드 진상 조사단을 청와대에 얼른 설치해서 그쪽에서 보고하길 기다리기 전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그동안 사드가 어떻게 진행돼 왔어? 절차는 투명히 한 거야? 환경영 평가 왜 하려고 그랬던 거고 왜 안 하려고 했던 거야? 물어봤으면 알아서 다 보고하고 혼나지 않겠습니까? 예. 한 달여 시간을 그냥 허비하다가 제가 볼 때는 서둘러서 딱 진상조사 해보니까 별것도 안 나오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누락이니 고의성이니 항명으로 몰아가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환경영 평가로 돌리잖아요. 환경영향 평가를 국방부가 안 하려고 했던 의도성과 지난 26일 문건에 고의적으로 이 표현이 누락된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같이 한꺼번에 몰아가면서 사드 문제를 외교적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에게 서로 다른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청와대가 국방부를 질책할 만한 것을 하더라도 자신들도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걸 버티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 이거 뭐 저도 외교안보를 오래 취재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은 많으나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로서의 중립을 좀 지키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사설도 사실은 치열합니다. 제 왼쪽과 제 오른쪽의 입장이 다르듯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면대면. 오늘 제가 준비한 면대면은요.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사설부터 볼까요? 중앙일보 사설. 보고 누락 조사 발표로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치나. 국방부의 보고 과정은 무시한 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 국방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드 체계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핵무장을 목전에 둔 북한과 맞대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정 실장이 국방부로부터 사드 보고를 받은 직후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군 관계자를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따라서 2차장이 파악한 내용을 정 실장에게 곧바로 제대로만 설명해 줬어도 이런 분란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중략.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라기보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의 소통 부족이다. 그럼 정반대의 경향신문 사설도 한번 볼까요? 면대면이니까. 재밌네요. 제목. 대통령에게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어느 나라 군이냐? 미국과 한국군이 다 알고 있는 중대안보 사안을 정작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사드 배치가 그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청와대 조사에서 밝혀진 군의 국기문란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중략. 위 실장 혼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을 불러서 토론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저희 하겠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은 많으실 테니까 날은 많으니까요.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